없으시면 예. 두 번째 논문 예, 뭐 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 논문이 잠깐만요. 튀어나오는데 어디로 갔지? 예, 두 번째 논문 2번이라고 된 논문 예, 보겠습니다. 멜론인데요. 화면 공유를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제목이 Metabolomic Analysis of Occurrence of Bitter Fruit on Grafted Oriental Melon Plants. 중국 분들이 쓰신 건데 예, 역시 예, 플러스 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전에는 전사체 연구 얘기였는데 이번 대사체 연구예요. 예, 대사체 연구고 대사체 연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예, 대사체 연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여기서 밝히려고 제목에서 밝히려고 하는 게 비터 프루시예요. 그렇죠? 예, 가장 이 비터하다라는 거, 결국은 물질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비터한 물질을 대사체를 예, 밝혀야지 이왜 비터해지는지 예,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대사체적으로 접근을 한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전사체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예,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예,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대사체적으로 예, 접근을 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 밑으로 보시면 예, 처음 이 논문은 멜론부터 나와요. 예, 멜론 얘기부터 나와요.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염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멜론은 예, 중요한 작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됩니다. 이게 메인 스테이트먼트예요. Melon is an important horticultural crop 이렇게 예, 나옵니다. 예, 그이 메인 이야기를 예, 서포팅 해주기 위해서 2017년에는 예, planting area가 이만큼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런 정량적인 숫자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통계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가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배가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일드가 이만큼 돼요. 톤인데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00만 톤이 생산이 됩니다. 어디 자료냐 하면 공신력 있는 FAO 자료입니다. 그죠? 논문 쓰다 보면 예, 이런 자료들 관련된 거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FAO라든지 뭐 미국 USDA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한 번씩 예, 가볼 일이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의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배경 지식들 얘기할 때뭐 이런 것들 쓰면 좋겠죠. 우리나라 저희 장인어르신이 이제 예, 지금 퇴직하셨지만 그 한국 해양대에서 이제 교수이셨고 한번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 추천 썼을 때 어떻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상기명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굉장히 예, 흔한 예, 방식의 그런 이제 레퍼런스 예, 추천서. 근데 그게 이제 미국식하고 굉장히 달라요. 한국식 레퍼런스에는 숫자가 하나도 안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없어요. 미국식 레퍼런스,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한테 받거나 했던 그런 레퍼런스들을 보면 숫자가 등장해요. 예, 본 대학원생은 뭐 내가 교직 생활 20년 한 동안 뭐 상위 뭐 5%에 드는 정도의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웨스버지니아 대학교 임용하는 뭐 그런 데 강력한 추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세한 그런 숫자가 나오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좀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그 숫자를 이제 잘 활용을 하시는 걸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죠. 메인 스테이트먼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 나와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예, 멜론에 대해서 소개할 겸 그리고 멜론에 대해서 소개할 겸 해서 나왔던 이 자료가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멜론 프로덕션은 예, 중요한 홀티컬처럴 플랜팅에서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however 하지만 인텐시브 프로덕션 는 뭐를 초래한다. continuous cropping obstacle 이거를 예, 연작장애라고 이제 이야기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연작장애. 뭐 우리나라도 똑같죠. 예, 상주 참외 같은 경우 같은 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또 재배하고 다음에도 재배하고 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일어나죠. 연작장애라는 거는 뭐 일드가 감소한다든지 뭐 발러스 같은 것들이 뭐 창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뒤에 무슨 aggravat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end로 엮여 있잖아요. 예, obstacle 장애. 예,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찾아보시면 악화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solvent disease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제 악화되는 또 염류직적도 있을 거고요. 예,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To elevated, 예, elevated, 예,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작장애의 그런 어려움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걸 감소 연작장애와 그리고 예, 토양 질병들을 예, 조절하기 위해서 예, 접목, 예, 접목이 널리 예, 멜론 프로덕션에 사용된다.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프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독자가 왜 지금 멜론은 그냥 직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프팅 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지에 지금 시선을 맞추려고 그래프팅이 왜 필요한지 지금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하지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팅은 가끔 예, 뭐를 초래하는데 decline, 예, 퀄리티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뭐그 벨렁치, 예, 오리엔탈 멜론 컬티바 같은 경우는 크리스피한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 그 묘종 그 접목으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너무 자주 등장해요. 이 논문 같은 경우. 그러나. 좀 아껴서 좀 해주면 좋은데. 저 같으면 never done this. 뭐, 다른 그러나를 좀 써줬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나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대요. 접목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쓴 참외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 접목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 여름에 예, 쓴 참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벨랭치라는 품종의 이 예,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여름에는 비트한 맛이 생긴다. 예, 문제 제기가 되겠죠. 예. 예, 첫 패러그랩에 이게 나왔어요. 예, 첫 패러그랩에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 문단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은 이 비터한 느낌이 뭔지, 예, 비터한 맛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밝혀졌으면 예,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쿠쿠르비타신 얘기가 나와요. 예. 쿠쿠르비타신은 이제 그 예, 스테로이드 계열의 예, 물질인데 트라이털페노이드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뭐 우리 진세노사이드 아시죠? 예. 인삼에 있는 예, 그것도 이제 트라이털페노이드고
쿠쿠루비타신은 이제 박과식물에 있는 그런 진세노사이드처럼 스테로이드 구조의 그런 트라이털페노이드예요. 트라이털페노이드에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 뭐 근육 증가시키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다 트라이털페노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염증, 근육을 성장시키고 빨리 근육이 이제 힐링되게 하는 뭐 그런 작용들 하죠. 그래서 인삼을 먹었을 때도 피로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쿠쿠루비타신은 비터니스, 쓴맛을 내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를 주고 있죠. 적어도 이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내용들을 이해하니까요. 하일리 옥시다이즈 테트라사이클 털페노이드 컴파운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메틸로 뭐뭐 어쩌고 저쩌고 패스웨이어에서 만들어진다. 생합성이 되고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 엔자임에 의해서 엔자임이 촉매가 되는 그런 여러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바깥 식물들은 do not produce bitter fruit.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재배되고 있는 건 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은. several, 여기에 그러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등장했는데, 그러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러나가 안 왔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several factor 어떤 팩터냐 하면 low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혹은 excessive nitrogen 질소 과다 혹은 그래프팅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호르몬 처리를 했을 때 그리고 change i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y. 땅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may lead to, 뭐뭐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coordinated operation of number of gene and induced synthesis of, cucurbitacin. 그래서, cucurbitacin을 합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유도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팩터들이 그런 영향을 주는지 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서치 에즈 나오고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A 열거, 콤마, B 열거, 콤마, C 열거, 콤마, D 열거, 그리고 콤마, 그리고 마지막을 열거할 때는 엔드가 나오죠. 엔드가 나오고 쭉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도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로 글쓰기에서는 A, B, C, end 그다음에 D가 나오죠. 아주 기본적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언제일지가 이제 예측이 되죠. 엔드가 마지막 전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노 앤 고토 reported that 보고를 했는데 오이가 성장하는 동안 플랜트는 receive twice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had higher probability to produce bitter leaf. 플랜트가 두 배의 질소 비료를 받았을 때 비터한 입에서 비터한 잎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프루트도 그렇게 생산을 한대요. Then receive a normal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그래서 두 배나 높아진대요. 나이트로젠을 많이 받게 되면 질소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 질소 시비를 일반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높아진다는 건가요?
received twice amount of head니까 예, 두 배를 더 받은 작물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Excessive use of nitrogen fertilizer. 예, 과도한 질소 시비는 lead to imbalance of nitrogen metabolism in cucumber plant. 예, 쿠컴버가 이제 똑같은 박과식물이기 때문에 지금 쿠컴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참외에서는 뭐 그렇게 연구가 되거나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나마 제일 비슷한 얘기를 찾아서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사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얘기 안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사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참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쿠콤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MG 코엘 리덕테이즈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 뭐뭐를 초래한다. 리절트에는 뭘뭐 초래한다. 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건데 쿠크로비타신의 생합성이 예, 증가하고 예, 생합성이 쿠콤버 예, 오이 식물에서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저자가 좋아하는 또 하웨버가 나왔어요. 하웨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나, 네, 그러나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Pew Report addressed 네, how grafting causes bitterness in plant. 이런 논문이 몇 개조차 안 된다. 네, 그래프팅이 어떻게 이제 이 쓴맛을 내게 하는지, 네, 그래서 접목과 쓴맛과의 예, 유형관계, 예, 그런 것들이 연구가 안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예, 쓴맛 특정 예, 품종이 쓴맛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부터 해서 여기서는 예, 이런 연구들이 안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해야겠죠. 예, FAO에서 굉장히 많은 그 헥타르도 가지고 있고, 예, 재배 면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작물이니까요. 예,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가 이런 것, 예, physiological response를 예, physiological response 예, 생리적인 작용들하고 예, 생리적인 작용들을 연관돼 있는데. 여기 지금 어가 더로 돼야 될것 같아요. 예, 더가 돼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순간 예, 해석이 잘안 되네요. 너무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작용들이 예, 이런 예, 생리적인 연관들이 예, 내적 외적 요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가 아니고 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를 이제 뒤에 얘기를 해야겠죠. 메타볼로믹스는 as a well established method다. 예, 잘 확립된 메서드인데 어떤 건지 예, 캐릭터라이즈 하는 거, 플랜트의 예, 대사 작용을 잘 특성 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예, has been widely used. 예, 최근에 예, 왕성하게 많이 예, 널리 적용되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어떤 스터디에 예, 어떤 거를 스터디할 때, effect of plant factor, environment factor, environment factor의 영향이 예, physiological metabolism에 영향을 줄 때, 예, 대사작용에 영향을 줄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identify 어떤 거를 예, 알아낼 때 식물의 메커니즘 바이오틱 어바이오틱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예, 동정할 때또 이런 것들이 예, 쓰였다고 해요. 이 얘기는 왜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돌아가서 예,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씩 의견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지금? 메타볼믹스가 튀어나오더니 이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진 선생님,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김진 선생님, 왜 갑자기 메타볼믹스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널 뭐 내적 외적 요인들이 이런 피지올로지컬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는데 갑자기 메타볼믹스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런 거 해결하는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저 생각이 어떻게 느낌이 안 드세요? 아까 전에 첫 번째 했던 그 논문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 얘기하고 정당성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을 대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사체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됐고 이런 것들도 밝혀졌고 대사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비슷한 연구들을 할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대사체 연구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연구랑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아예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방법이 같아요. 방법이 같은 걸로 다른 식물들한테 적용이 다른 종에 적용이 돼가지고 해결됐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멍에롤 뭐 이런 분들이 뭐 하이 플라보노이드 뮤탄트와 와일드 타입 진콜립을 비교를 해서 뭐를 했고 아이덴티파이를 한게 72개 대사체를 플라보노이드 바이오신테시스와 관련된 대사체를 밝혔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볼믹스는 분석은 어떤 거를 인디케이트 하는데 뭘 인디케이트 하는데 하나는 두 개를 인디케이트 하는데 하나는 페니플로파노이드 바이오신테시스와 또 하나는 리피드 메타볼리즘 패스웨이가 진코의 플라본 바이오신테시스를 조절한다라는 것을 뭐 제시를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다른 루트스탁, 접목을 할때 밑에 있는 게 루트스탁이 되고 위에 오는 게 사이온이 되는 거죠. 사이온, 접목 접수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접목하는 이제 대목, 대목이 되는 거죠. 밑에 게 대목에 다른 대목을 썼을 때 비트한 플롯이 나오는지 이 품종에서 여름 재배하는 동안 연구를 했다. 그리고 연구는 어떤 걸 했는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메터리 그리고 메타볼믹스 어날리시스로 수행을 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이런 접목된 식물에서 이런 비터 플롯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걸 수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전 거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약간 논문의 서머리처럼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성이 필요했는데, 이런 연구가 필요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쓴맛, 참외의 쓴맛, 참외의 쓴맛을 나오는 물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연구하는 거를 메타볼믹스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앞에 요 앞전에까지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이런 메타볼믹스를 실제로 이제 이 실험에서 적용했을 때, 적용했을 때 여기인 거죠.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다른 대목을 사용해서 이 품종에서 쓴맛이 나오는지를 연구했다라고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이 실험에서 조금 이제 줄여줬어요. 약간 서머리 비슷하게 해줬어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이렇게 서언이 마무리가 되니까 금방 저는 그렇게 실험했구나.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금방 궁금증이 금방 생기네요. 그냥 과연 그건 관련이 있는지. 엘시메스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과 그 비터한 쓴맛의 성분이 관련이 있는지 쭉 해보면 그래. 접목 안한 것과 접목한 거 이렇게 차이 난다 그러고요. 접목한 거안한거 이렇게 차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접목한 것들에서는 많이 증가하는 물질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서원 중심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제 친절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이 피겨만 쭉 봐도 이 논문의 결과가 어떤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논문의 제목이 피겨 쭉, 그 피겨 제목이 있고 피겨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뒤쪽에. 이런 ABC가 어떤 뜻인지, 로월 케이스는 뭔지, 그리고 캐피탈로 되어 있는 건 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나온 것들이 포스폴리피드들이 쭉 이제 검출이 되고 쿠쿠르비타신 C, 쿠쿠르비타신 S, 쿠쿠르비타신 O 뭐 이렇게 이제 각각 검출됐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굳이 다시 이 재료 및 방법이나 논문 결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피규어 안에서 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제목 그리고 ABCD가 통계 처리해서 어떤 결과가 뜻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좋은 논문들로 갈수록 이런 피규어 각주들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플랜트 피지올로지나 플랜트 셀 같은 잡지 보면 이런 각주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피겨만 봐도 논문들이 어떻게 실험됐는지 그냥 알수 있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독자들이 읽기에 굉장히 좋죠. 아까 전에 한민석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보고 받는 사람이 보기 좋은 거. 그런 보고서 중요하죠. 이것도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가 보기 좋은 논문이 쉽게 정보를 취득을 할수 있고, 또 사이테이션 될 확률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피겨를 굉장히 친절하게 적은 편이에요. 다른 논문들 보면 이렇게 뭐몇 줄씩 되는 거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친절하다고 표현해요. 친절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독자한테 너무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쿠쿨비타신하고 일부 인지질들이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용이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 털페노이드 신테시스 중에 하나인 요 신테시스 메틸로 발레이트 패스웨이 이 신테시스가 여름철에 증가를 하고 결국은 쓴맛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